광주님이시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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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보세요? 나보고 누구냐니? 이쁜 앙주님이시다. 여보세요? 아, 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아, 다시 해야겠다. 다시 전화하자. 네. 다시 전화해줘. 아, 100번 했는데. 헐. 얘 근데 목소리가 개 같아. 어? 얘내 번호랑 똑같아. 아, 아니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너내 번호랑 완전 비슷해. 됐나? 야, 네 번호 나랑 완전 비슷하다니까? 어? 나보다 동생인데? 반말하네? 오빠! 아. 오빠! 그 방송하고는 또 틀리네, 이게? 당연히 다른, 재밌네? 거기 이제 딜레이 좀 있어. 잠깐만. 나 코코볼 콜콜콜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오빠! 어. 오빠, 어디 살아? 나 여기 대전. 아, 왜 대전 사는 사람 그렇게 많냐? 뭐야. 적응이 안 되네? 왜? 아이, 개비 옆에, 개비 있으니까 방송하고. 방송 소리를 끄면 되지. 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아, 진짜? 나랑 스피커폰으로 해서 전화를 하면 되잖아.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응. 전화, 목소리, 뭐라고? 그거 껐어? 아니야. 옆에 동생하고 형님이 있어갖고. 아, 진짜? 너 방송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아, 진짜? 고마워. 갑자기 급 왕팬이 되는 것 같아. 원래 사람들이 날 되게 좋아해. 남자나 여자나 뭐, 모든 사람들이. 아, 진짜 내 인기 너무 많은 거다.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휴. 가끔 잘못 보면 조울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있어, 그런 거. 급 좋아했다가, 급 우울했다가. 나 그거 좀 심해. 힘들 텐데. 인생 살기 좀 힘들어. 아, 근데 너 아까 너 방송 계속 보고 있었지? 나 아까 타봤어. 너 욕하는 것까지. 어떤 애가 나한테 한상공. 야, 그냥 너 뒤로 쓰러지던데? 한상 완전 대박인데. 진짜 존나 웃겼어. 진짜 너무 웃겨. 환상궁. 너무 웃겨. 머리가 야, 여기 환상궁이네. 어? 옆에 있는 형이 아까 전에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내 여자니까 노래 불러준다고. 아, 진짜 불러줘. 아, 그 부르면 내가 지금 이상해지니까 아, 왜 형이 다시 안 불러줘? 아, 부르는데 쪽팔린데. 진짜? 아, 불러주지. 아, 그러니까 나도 들어봤어야 되는데. 아, 듣고 싶은데. 야, 형이 49이야. 아, 진짜? 그거는 형이 아니라 아저씨지, 아저씨. 아, 아저씨 아니야. 총각이니까 형이지. 총각이면 형이야? 결혼 안 했잖아. 너 총각. 노총각. 대박. 알겠어. 어쨌든 말해. 방송 열심히 하고. 알았어. 나중에 전화 될때할때또 다음에도. 전화해. 이쁜 앙지님이시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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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보세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럼 다시 전화해. 아, 왜안 들리는 게 되게 많네. 발신번호 표시금지 걸지 마. 발신번호 표시금지는 안 받아, 얘들아. 이쁜 앙주님이시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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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대요? 안 들리나 보네. 아, 왜 이러냐, 또. 이쁜 앙주님이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쁜 앙주님이시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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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네. 안녕. 삼행시. 삼행시 뭘로? 뚝배기. 뚝배기? 네. 뚝배기 그거 있잖아. 삼행시 설마 막, 뚝, 내가 뚝, 이러면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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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끊고 막 이런 거 아니지? 아니지? 딴 거, 딴 거. 뭐? 어떤 거? 할 게 없는데. 뭐, 이번엔 뿅망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뿅망치? 아, 그러면. 누나가. 삼행시 해봐요. 내가 삼행시 한다고? 어. 알았어. 내가 그럼, 땡큐. 내가 삼행시 말고 오행시. 예. 육행시 해줄게, 육행시. 네. 운 띄워줘야 돼. 네. 곰돌이 한 마리로 육행시 해줄게. 네. 운 띄워줘. 곰. 곰돌이 한 마리가. 돌. 돌진한다. 이. 이렇게. 한 번 더. 마. 마지막으로. 리. 리플레이. 마. 광순짱 해봐요. 응? 광순짱. 뭐라고? 광순짱. 광순짱이 뭐야? 광순. 짱. 그걸로 하겠다고? 한 번만 해봐요. 광순짱이 누군데? 내 강아지. 알았어. 광. 뭐야, 왜 끊어? 리플 왕주님이다. 왕주님이시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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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응? 리플 왕주님이시다. 먹고 있으니까 네가 방송 좀 해봐. 뭐라고? 나 먹고 있으니까 네가 방송 좀 해봐. 하고 싶다. 빨리 해봐.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해. 안녕하세요. 현승이에요.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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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탬버린. 아웅 아웅 아까랑 최진영 휴대폰 야 스마트폰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뭐래? 야 내 거 스마트폰은 왜 연결이 안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야!
미친년구나. 이쁜 당신, 이쁜 당신님이시다. 누나. 응. 나 고민 있어. 뭔데? 아, 나 내일 복귀야. 아. 내일? 근데 왜 안 자? 아, 어떡해. 내일 복귀인데 왜 안 자고 있어? 내일 들어가면 응. 12월까지 못 나와. 지금 5월이니까 6, 7, 8, 아... 7개월. 아니, 아니야, 중간에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나 지금 신병이로 쓰고 1차 쓰고 다 썼어. 아이, 그래도 이제 없어. 아니야.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없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 돼지 아닌데. 아, 나 어떡해. 왜? 똥줄 타기 시작했어. 안 돼. 근데 진짜로 나와서 한 게 없어. 아씨. 당연하지. 원래 그래. 나오면은 뭐 술이나 처먹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남들 다 간다고 여자 안 가잖아. 아,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치? 아, 맞아. 보내야 이런 돼. 미친 호로 같은 새끼, 이런 시브랄놈 새끼. 야, 여자를 보내기를 어딜 보내, 이 미친년아! 빨리 복귀해버려라, 이 씨발. 눈 깜빡했는데, 씨발, 아침 돼 있어라. 이쁜 왕자님이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충남? 왕주님, 저 기억하세요? 충남? 아니요. 042. 042면 충남인데? 아, 예, 예. 이래시에요, 이래. 이래님이에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네? 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네네네. 그, 고양이 어떡해요? 고양이, 근데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죠, 제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러면 제가 갈까요? 제가 갈 수는 있는데, 갈 수. 그거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쁘시다고? 아,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 시간만 빼면요 갈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지금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예. 근데 얘가 아, 되게 아직 못 친해지고 있더라고요. 두 마리예요 지금?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주려고 네. 데리고 왔다가 얘가 난리를 쳐가지고 예. 본체가 부셔졌어요. 여기 봐봐, 여기 이거 본체가. 이거 나와요, 이제. 본체가 부셔져가지고. 예. 아. 그래서 지금 막, 다른 컴퓨터 두 개 있는데,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 고양이가요,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예, 그니까요. 그니까, 혼자 놔두는 시간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혼자 놔두시고, 그다음부터 합사하시는 게 좋을 텐데. 아, 지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좀, 예. 이렇게, 지금 있는 고양이랑도 좀 친해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예.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애가 제 방에 딱 들어오니까 막 적응 못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새로운 애가 설마 나이 많은 애예요? 새로운 애가 더 나이가 어리죠. 완전히 어려요 아니면 조금 비슷해요? 새로운 애가 한 9개월? 9개월 정도 됐고 그리고 네.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이제 1년 좀 넘었고. 그럼 둘 다 경계를 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어리면요 지금 매니저가 친하게 네. 지내지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궁금하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경계를 조금 하겠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텐데 새끼면. 아 그래서 지금 너무 이 애는 나...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네? 여기 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아니요 저희... 뭐 주시면 당연히 키워야죠. 아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뭐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말했는데요. 애들이 데리고 가는 애들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왕쭈님이 안 데리고 가시면 네. 안락사 해야 된다면서요. 네? 안락사 한다면서요. 그 보호소에 가면요. 2주 안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요. 그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보호소는 못 보내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몰래 키우고 있어요. 아 아무도 몰라요. 저희 집에 제 방엔 아예 안 들어오니까. 근데 막 데려왔다가 또 걔도 지금 적응 못하고 이러면
예. 그럼 또 괜히. 아, 애는, 애기면요. 예. 아마, 그니까, 고양이들의 그, 모성애가 강해가지고, 애기면, 그, 애기면 이렇게 경계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럴라나? 예, 고양이들은 모성애가 제일 강해요. 아, 그럼 뭐 다행인데. 아, 그럼 나중에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아, 네, 연락 주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 방송 열심히 하시고요. 네. 예. 아,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맞아! 방송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매니저. 아, 걱정이네. 아, 한 마리 지금 오네가 아직 좀, 그래서. 신들린 여왕 별풍선 한 개, 너나 처먹어. 오키노 요코 별풍선 한 개, 팬가입 축하하고. 그리고, 꺼지어 스티커 한 개, 넘어. 제가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쁜 안주님이시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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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네. 얘들아, 전화 세 통만 더 받을게. 이쁜 앙주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안녕. 예, 왕준이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너무 고마워요. 몇 살이에요, 예. 근데? 아, 26입니다. 26이요? 예. 오빠! 아, 통닭의 면허이 남네요. 어? 통닭의 면허이 남네요. 통닭의 명언이 남는다고? 양념도, 통닭 그 양념도 먹고 후라이드도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양념을 먹었는지 후라이드를 먹었는지 모르게 하라고 했지? 예, 예, 예.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그게 통닭에 대한 예의거든. 혹시 그 삼행시 하나 뭐 가르쳐드릴까요? 삼행시? 예. 뭔데? 밥 안 봐요. 밥 안 봐. 밥만 나는 밥 안 봐. 밥 안 봐. 밥만 나는 밥 안 봐. 밥 안 봐. 아, 밥만 나는 밥 안 봐. 밥만 나는. 다른 거 있을까요? 어. 아, 씨, 대단하시네. 너 뭐? 또 먹는 거 뭐예요? 나 안 먹는데, 지금? 좀 전에 먹었던 건 뭐예요? 코코볼. 아, 존나 맛있겠는데. 뭐야. 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넹. 뿅. 잠시만. 민희 별풍선 한 개, 너나 치먹어. 꺼져 별풍선 한 개, 펭가 입. 야! 축하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쁜 앙주님이시다. 어? 먹고 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언니, 있잖아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잠깐만요. 그건 있잖아요. 네 잘못 아닌데. 어. 안녕. 야! 있잖아요. 언니, 있잖아요. 제가요, 개그 알려드릴게요. 응, 말해, 말해, 봐. 높은 곳에서 애를 낳으면? 하이에나. 하이에나. 미친년. 후구만. 이쁜 앙주님이시다. 여보세요? 언니, 있잖아요. 내가 개그 하나 알려드릴게요. 높은 곳에서 애를 낳으면, 하이에나. 씨발, 뭐니. 이쁜 앙주님이시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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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안 들리나 보다. 아, 목소리 안 들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는데요. 아, 방송으로 들리는 거 말고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서. 여기 들려요. 전화로 들려? 네, 전화 들려요. 아, 방송 소리 그럼 끄고. 방송 소리 끄고요? 응. 어, 그리고 나랑. 언니, 저 항상. 나랑 대화를 네. 하는 거야. 말해봐, 말해봐. 항상 궁금했는데요. 저 뒤에 페트병 뭐예요? 페트병?
네, 저 뒤에 페트병 아닌가? 뒤에 페트병이 어딨어? 이거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페트병. 네, 저거 뭐예요? 페트병 아니야. 페트병이 아니라 보드카병이야. 보드병. 보드카. 아, 다 먹고 빈병이에요? 아, 전화되니까 진짜 신기하다. 또 물어볼 거 있어? 언니 어디 살아요? 몇 살이신데요? 나 22살이고 서울 살아. 아, 놀러가 만나주실 거예요? 안 만나주지? 미쳤냐? 아, 왜요? 네 여자잖아. 아, 남자도 데리고 가면 되죠? 남자 많이 데려와야 돼. 많이 데려가면 만나줘요? 알겠어요. 많이 데리고 갈게요. 한 10명 데려오면 만나줄게. 아, 4명 껌이죠. 한 8명 데려갈게요. 10명, 10명. 아, 10명. 잘생긴 애로. 돈 많은 애. 뭐 이런 애들 다. 알겠어요. 차 있는 애 뭐 이런 애들. 알았어, 알았어.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해. 네. 새굿바. 이쁜 앙지님이시다. 여보세요? 너 마지막 전화, 너 웃겨야 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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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는 척 하지 마, 미친년아. 야! 아니,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씨발. 끊어, 그럼. 아, 진짜 목소리 안 들려요. 그러니까, 끊으라고. 아, 진짜. 그니까, 끊으라고. 어구. 전화. 이쁜 앙주님이시다. 여보세요? 하이, 애나! 이쁜 앙주님이시다. 여보세요? 예! 반가워요. 아, 저기 방송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방송 소리요? 잠시만요. 네. 아, 몇 살이에요? 아, 저 22살이요. 아, 22살? 네. 아, 얘는 갑이네. 네? 얘는 갑이네, 그냥. 아, 아 22살이세요? 네, 친구예요, 친구. 아, 그렇구나. 목소리는 아닌데. 네, 진짜인데. 저 집 뒤에 있는 거 소리예요, 뭐예요? 어? 배고픔 먹으려고요? 집 뒤에 있는 거. 하늘이 보이는 거. 뒤에 있는 게 뭐야? 저 뒤에 있네, 뒤돌아봐. 뒤돌아보라고. 그게 뭐? 뒤에 병 있네, 병. 아, 술병? 그래. 아, 내 술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씨, 술 좀 끊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야. 왜? 죽여버린다. 지랄, 씨. 살이다 빼라쳐. 야. 왜? 너 지금 나한테 살 빼라 그랬냐? 그래, 살 빼라, 살. 그럼 너는 대머리 깎아라. 재미없어.